올게요. 와우. 와우. 자, 일단 Turn up. 인원수를 좀 체크를 제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분 들어오셨는지 확인하고. 한국에서 오랜만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어서 뭐야, 나 없나? 아, 나 저 어플이 아 있네요. 자, 확인을 좀 할게요. 리얼타임 방송. 자, 지금 47명의 팬분들이 들어오셨고요. 와. 정확히 60명 이상 들어오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50명. 예. 현재 50분 들어오셨고요. 53분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54분. 자, 54명. 야, 각도 좀 위로 올려주면 안 돼요? 네, 예. 네, 멤버도 같이 나와야 돼요. 아, 55분. 자, 5분만 더 들어오시면은. 자, 56분 들어오셨고요. 58? 네, 주말이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참, 아침이 아니라 낮부터 함께 해주시고, 60명! 됐다! 네. 인사! Can't go with me, you're Big Pro! 안녕하세요, Big Pro입니다! 저희 또 가기 전에, 저 이렇게 벨트를 좀, 네. 벨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네, 안전하게. 네. 전자석 안전벨트. 전자석. 들어줄게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Hello. 저는 안전벨트를 이미 했기 때문에. 안전벨트는 생명의 띠. 안녕하세요. 자, 모두 지금 자 됐나요? 착용 완료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기천. 기천? 뭐예요? 기천 나는 시대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저 할게요. 와 대박이다. 아,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야 손박사 저기 벨트에 있는 거. 와 아, 진짜 대박. 저거예요? 아니야 저기 또 뒤에. 저 맞아. 니 그 의자에 없어? 없어 없어. 아예 무슨 벨트잖아. 그럼 그럼. 자, 다 벨트 매셨죠? 네. 네. 오케이. 자. 우리가 인사했나요? 네. 됐습니다. 아, 했군요. 네, 오늘 저희 어디로 가고 있죠, 지금? 지금 부산. 화이트업. 화이트업. 네. 어디 가고 있어요? 뭐, 아니, 아니. 방금 부산이니까. 부산. 부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부산 했는데 뭐 쳐줘야죠. 오늘 이렇게. 아니, 아니. 부산에서 계속 이어 말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부산 하면은 깔매기. 어허이. 뭐 좀 안 맞네. 우리 뭔가 시작이야.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아침에 네. 이렇게 네. 나와서 저 오랜만에 스케줄을 하고 있는데 네. 저 형 뭐 하고 있죠 오늘? 지금은 이제 안전벨트 착용했어요. 안전벨트 착용했다. 여기 지금 여기 네. 이분 왜 이렇게 또 기분이 안 좋아 보이죠? 그분 누군? 어디, 아 항공이요? 아 그분이요? 아 저요? 아 그 언제나 안 좋아 보이시는데 네. 좋은 거예요. 네. 네. 다운돼 있네 오늘 많은 되게. 분들 오해를 해요. 어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붙지도 않네요 이제. 네, 요즘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제 샵을 갔더니 오빠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누가요? 네. 거기 이제 스태프분들이 네. 스태프분 오늘 기분 좋으셨던 네. 거 아닐까요? 아. 네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오빠 너무 늙어 보여 이러는 거예요. 아, 늙어 보인다. 네. 그래서 아 이게 사람이 살이 빠지면 이렇게 늙어 보이는 거구나. 아, 늙어 보인다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안 좋아지셨군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오늘 뭔가 굉장히 이상한 거 같아요. 오늘 이게 잠깐만. 아 좋아요. 근데 유성군이 그 일본에서부터 계속 그 안 먹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안 먹고 있나요? 네, 요즘 잘 안 먹어요. 왜요? 에? 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많이 안 먹었다면 이제 한국에서는 네네. 이제 뭐 관리? 거의 이제 아니요. 그러니까 관리도 관리인데 이제 좀 이렇게 한국에 오니까 좀 마음이 그래도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맛있는 걸로 네네. 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네. 네. 지금 부산을 가잖아요. 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부산을 가는 겁니다. 오랜만에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아예 어디를 가지 못했거든요. 네. 아~ 근데 또 제 집이 남포동을 또 갑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네. 지금 네. 가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이 지나가는 이 길도 네. 되게 막 익숙한 곳인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네. 여기요? 여기 지금 아직 서울이에요. 네. 서울인데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서울인가? 되게 제가 어디 예전에 많이 갔던 동네랑 되게 비슷한 부산에 그 감천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아 감천곡 알죠? 네? 네 축하드려요. 아, 무슨 곡이에요? 뭐요? 아니에요. 만해. 만해. 만해.
일단 지금 부산 남포동으로 가고 있어요. 남포동 가서 또 저희가 이렇게 앞줄에 앉은 이 세 멤버가 했던 그 남포동 먹방. 아 이렇게 세 명이었나요? 네. 아~ 남포동 먹방을 잠깐만요. 남포동 먹방. 네, 네, 그, 네.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진짜 이거는 전화하고 싶은 말을 하나 주세요. 예. 말하는데. 네. 세월. 저번에 지우분하고 저하고 한때 보니까 저번에. 저번에. 네. 하이탁군이랑 같이. 좋아요, 좋아요. 네, 하이탁군이랑 같이 예전에 그 셋이서 먹방을 한번 했었는데, 네. 그 실시간 방송을 했었죠. 아, 맞아요. 아, 제가 먹고 싶은 걸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아, 근데. 상대폭풍부터 네. 시작해서. 그 베트남 사교에서 먹고 네. 싶다고 했는데. 아, 맞아, 맞아, 맞아. 하이탁군이, 아, 네, 그거는 다음에. 아, 베트남 쌀국수도 있고, 순대볶음도 못 먹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요번에도, 요번엔 꼭 이제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 하이탁, 네. 오늘 어때? 오늘 다음번에. 허락해주나요? 다음번에. 다음번에. 저기, 네. 그. 부산 마포동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네, 네. 아니 근데 오늘은 네. 팬분을 이렇게 만나 뵈러 가는 거기 때문에 네. 팬분들께 이제 아 팬분들께가 아니라 팬분이 드시고 싶은 걸 먹어야죠. 아 그럼요. 그럼 어디 또 혼자 이기적이게 자기 먹고 싶을 때 왜 혼내고 그래요? 먹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딱 표정이 지금 남아. 네. 지금 순대볶음 잘못 얘기했다가 이기적인 사람 그 됐어요. 오늘 팬분 오늘 그 모든 스케줄 마치고 저는 이제 혼자 부산 돌아가서 먹고 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탁 허락하나요? 아니 다음번에. 다음번에. 네. 좋은데 다음번에. 네. 네. 좋아요. 네가 뭔데도 노래 굉장히 좋죠. 네가 뭔데. 이게 뭐야? 지드래곤 선배님이. 아. 죄송해요. 네. 근데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남포... 아니 왜 가냐고 왜 왜 가냐 왜 가냐 그래, 간다 그거... 간다 뿅 간다 빅플러가 뿅 간다 뿅 간다 뿅 간다 뿅 가야 되는 거면 바로 가야 되는 건데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네, 제 자리가 정말 안 좋네요. 이 자꾸 이게 햇빛 역광이 와서 지금 얼굴이 저렇게 달걀빛 아까전부터 계속 구워지겠어요. 네, 그 팬분들께서 제 얼굴 많이 안 보신다면 이 햇빛 아 지금 나온다 또 이제 햇빛이 밑에 또 달걀빛이네. 오늘 굉장히 네. 햇빛이 쨍쨍해요. 네, 날씨가 되게 진짜 좋아요. 좋아요. 굉장히 또. 오늘 유성이의 순한 시대인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네. 왜 순한 시대요? 순대폭음 먹었는데. 오늘 혼도 나고 네. 순대폭음 먹을 수 있어요. 말도 잘리고 네. 뭐 얼굴도 달걀기나 나오고. 아, 근데 네. 순대폭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 아니, 진짜 안 먹어요. 진짜 저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 오늘따라 순대폭음 땡겼거든요. 그냥 다이어트 한다 생각하고 네. 또 참죠. 냄새로 뭐 맛있는 거 먹어도 생각하죠. 아 그래? 좋고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저희가 오늘 그 빅플로어가 뿅 간다 네. 네, 뿅, 이벤트 뿅. 그 아침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서울에 네. 수유에 가서 네. 네, 또 이제 한 팀 만나고 왔는데요. 아침, 네, 한 팀 만나고 왔는데 네. 굉장히 또 어린 학생분이었는데 맞아요. 재밌었어요. 네, 같은 반 학급을 또 위해서 네. 또 이게 또 응원 메시지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네. 저희가 갔다 왔는데 브라우니도 먹었고요. 아침에 정말 카페에서 과하게 먹었어요. 네. 브라우니 먹고 그 모카본 먹고 네. 그 브라우니 위에 있는 아이스크림 먹고 그다음에 레몬 그 티 먹고 먹고 대표님한테 욕 먹고 또 뭐 먹을까요? 이제 부산 가가지고 네. 오뎅 먹고 아 진짜 부산 먹고 씨앗오뎅 먹고 씨앗오뎅 먹고 대표님한테 욕 먹고 저희가 그 부산에 이제 가면은 좀 거리가 좀 있으니까 네. 휴게소를 들렸는데 휴게소 가면은 또 핫도그 먹고 오징어 먹고 대표님한테 욕 먹고 네. 밥을 원래 휴게소에서 먹잖아요. 네. 근데 남포동에 가면은 정말 맛있는 게 많아서 아, 최고예요. 정말 맛있는 게 많아서 제 휴게소에서 밥을 먹을까 뭔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굶겠습니다. 아 굶나요? 네, 저는 남포동을 위해서 아 잠깐만 나도 네. 뭐 먹지 말까? 근데 하이타 아침에 먹었잖아요 샵에서. 뭐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알죠? 왜 몰라요? 아, 저 샵에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기천이 형이랑 얼마 안 먹었어요. 조금 먹었어요. 뭐 먹었는데요? 저는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네. 오우, 거하게 드셨네, 네. 아침부터. 네, 기천이 사주다 먹고. 아이고, 왜 기천 군은 사주다. 아, 그러고 보니까 기천 군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왜요? 천만이에요, 지금. 긴장했어요? 마지막이에요. 기천 군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제가 갑자기 처벌을 해서 지금. 네 죄송해요. 혐의를 왜 해요? 모르겠어요. 김이 그 김이태 없어요? 저기 진짜 리얼로? 리얼로.
잠깐 내릴까요 그러면? 잠깐 내리죠. 잠깐. 아 아니야. 잠깐만. 멀미하면 안 돼. 실시간 토방송인가요? 그런데.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지 않을게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속이 안 좋으시다면 얼마든지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네, 잠깐 조용히 하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천군은 조용히 해. 그래서 네, 나머지 또 이제 분들이 또 이제 많이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댓글을 한번 좀 읽어 볼게요. 아, 읽어볼게요. 네.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아, 기처산. 기처산. 네, 기처산이라고. 네. 네. 기천상인데 아마 네. 기처산. 네. 것 같아요. 네. 어, 오빠들 안녕. 멋져. 재밌네. 지우기만 신났네. 재욱 오빠 괴여워요. 뭐죠? 괴여워요. 괴여. 약간 괴상하. 괴상하면서 귀엽다. 귀여운 것도 있고. 그냥 그런 거죠. 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 지우고 네. 아 이거 말해도 되나? 네, 말해봐요. 아 이게 이 줄임말인데 아, 욕설과 함께 섞인 말이라. 아 그럼 안 돼요. 지우 오빠 잘 생겼다 오늘. 뭐라는 거야? 다들 오늘 상태 꿀이다. 론님 잘생겼다는데요? 네? 론님 잘생겼다. 론 오빠는 안녕 아니에요? 하여튼 멋있다. 아우 알아. 론님 잘생김. 유성 씨 제일 멋있다. 지욱 씨 스웨터 잘 어울려 멋있다. 아 감사합니다. 미나미님. 재용이한테 스웨터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스웨터요? 네. 왜 갑자기 막았다 이렇게 하다가 왜 이러지? 전부 생각 오늘 오늘 마데이에요? 얘가 좀 받아 좀 봐요. 아 오늘 지우 오빠 멋있다 맞네. 현태 남방 잘 어울린다. 아, 오늘 어.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 하이탑이 집어요. 오늘은 진짜 저희 올 리얼 사복이거든요. 네. 정말 저희의 장롱 안에서 꺼내 입은 옷들인데 아, 하이탑이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원래 그게 있었어요. 이제 매니저형이 빨간색 포인트 하나씩 주라고 아, 했는데 맞다. 아침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샵에 왔는데 네. 아직도 집에서 출발 안 한 거예요. 전 샵인데 아.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형 오늘 그 빨간색 포인트 줘야 되잖아. 근데 빨간색 마스크를 할까 빨간색 신발을 신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 신발을 신으라고 했는데 신고 왔어요 여기. 네, 신고 왔어요. 진짜 네. 신고 왔는데 저는 보통 하이탑권이 평소에 힙합 스타일로 입잖아요. 그래서 약간 올블랙에 빨간색 신발 하나만 딱 포인트를 줘서 올 줄 알았는데 네. 오늘 갑자기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뭘 대학생 컨셉으로 입겠다고. 아니, 왜냐면 제가 요즘 힙합 그렇게 잘 안 입습니다. 왜냐면 하이탑권이 아. 요즘에 네. 이제 그 배우 이미지를 되게 선호하고 있어요. 어우 잘 생겼어요. 아니죠. 그래서 맞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형 나 이제 옷도 그렇게 안 입고 이제 깔끔하게 머리도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메이크업도 막 아이라인 이렇게 진하게 안 하고 네. 약간 그렇게 좀 그러니까 뭐지 꾸미지 않은 듯하면서 되게 멋있는 그 네. 평생의 수건이었던 네. 스웩을 드디어 버리는 건가요? 그렇어요. 그거는 네 이제 버렸습니다. 그 아까 전에 여기까지 단추 채우고 있었잖아요. 단추 왜 네. 풀었어요? 아 죄송해요. 아 왜냐면 네. 제가 또 이번에 대학교 새내기 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대학생 패션 네. 순내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서 모내기 아닌가? 돈내기 돈내기 아니야? 아 이상합니다. 갑자기 기록이 올라오네. 기록이 말고 그 내기로 들리고 있었으니까 태극기 아니야? 태극기 좋습니다. 네, 네 좋아요. 아, 오늘 많이 또. 아, 근데 또 이렇게 편하게. 보세요, 지금 유성군 또 얼굴에 또 지금 햇빛이 들이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 오늘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떤 건 궁금해요. 유성이 형이 오늘 진짜 순대 볶음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 근데 저는 제가 굉장히 네. 궁금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네. 부산 이제 남포동의 길거리 음식에는 아, 순대 볶음이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또. 그 많은 음식점에 순대볶음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또 있을 수도 있는데 하이타코 오늘 허락하나요? 유성군도 먹고 싶다 그러면? 아니 저 오늘은 진짜 유성이 형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네. 순대볶음이 밖에서 이제 이렇게 파는 데도 있나요? 네. 있죠 있죠. 아 그래요?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 왜냐면 저 런형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좀 많이 살다 가지고 몰라요 잘. 아니 그거랑 뭔 상관이야. 누나가 좀 다르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 네 유천이 형 뭐라고요? 토할거 같다고요? 멀미나요? 까먹었어요. 아 나는 근데 순대볶음 이렇게 파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 왜냐 영국에 팔아요. 아 진짜? 그 우리 이대도 파나? 팔아요. 아. 그 일명 찌짐이라고 하고. 아, 찌짐이? 이제 찌짐이 이제 서울 말로는 파전. 네. 전. 그 친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찌짐 골목이 이렇게 있어요. 아~ 찌짐 골목이요? 네, 찌짐 골목에 가면 그 찌짐과 만두와 네. 오징어 무침이 있는데 와~ 그게 정말 그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이 와서 끊기세요. 아 그러면 오늘 찌짐이를 드시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데 네. 어, 오늘은 네. 이제 제 날이 아니라 팬들을 위해서 가는 거다 보니까 아니, 아니 팬분이 치즈미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그럼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해서 먹고 네. 싶지 않고 네. 어, 아 그럼 제가 쫓을게요. 제가 이기적인 걸 할게요. 제가 치즈미 먹게 해드릴게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게 네. 어. 오케이, 알겠어요. 그 너그러우시니까 오늘 튀김이랑 그 순대볶음은 다음번에. 근데 지금 그 튀김보다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요? 기천군이 가슴을 치더라고요. 잠깐만요. 괜찮은 거예요?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가슴을 막 치면서. 아 잠깐만. 팬분들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네. 왜냐면 투방송. 한숨을 네. 막 쉬더라고요. 실토. 한숨 쉬는 건 토의 1단계인데. 괜찮나요? 실토 실토. 실시간 토. 지금 네, 토도 그... 안 좋아요. 아니 야, 방송 다 떨어져. 진짜 괜찮아? 네? 진짜 토할 것 같아. 어 진짜 좀 거시기한 토를 만약에 할 거면은 여기 병아형 머리 위에 토핑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병아형 머리가 굉장히 토핑이 잘 되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라면 라면 차이. 근데 지금 기천군 얼굴에서 웃음이 진짜 사라졌어요. 진짜. 아 저 지금 웃고 있어요. 아니 지금 아니 진짜로 할 거면 아? 열어줘? 아니면 자리를 일로 올래요 앞으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기도 그거 열었어? 창문 좀 열어줄게. 그거 좀 열어. 이 근처에 휴게소라도 잠깐 있으면 들렸다 오면 좋을 텐데. 여기 아직 고속도로도 안 타서. 아 그럼 죄송합니다. 지금 기천이 형이 네. 지금 사실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왜 이렇게 했어 방금 지금? 어떻게? 어 그거 토인데. 그러면은 시원하게 한번 토해주세요. 왜냐면 만약 로녀 머리가 오면 진짜 토핑 되게 그러니까. 좋아요. 왜냐면 이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그냥 부산에 네. 가기 전에 네. 부산에 가서 찌질 먹기 전에 여기서 속을 한번 비우고. 아 비우고 와줘. 아 여기다 해물 파잖아. 아, 좀 우리 더러운 얘기 그만해요. 그래. 그래요. 아무튼 아무튼 기천이 형이 곧 나아질 거예요. 저희 팬분들이 좀 많이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네네. 예 연인님 론 오빠한테 왜 그래라고. 그래. 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신하면? 어? 그 지우기꽁이라는 분이 또 자기 위주로. 아니 아니야. 부산까지 방송. 부산까지 방송할 거야라고. 아 그럼요. 아, 뭐, 하면 하죠. 아, 네, 하죠. 네, 한번 하죠. 오늘 장시간 한번 어떻게 다시 가서 한번 해봐. 아 그럼 하면 하는 건데요. 네. 하면 하는 건데 저희가 자는 모습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아. 리얼 진짜. 네, 진짜 멤버들 어떻게 자는지 다 보여드릴게요. 네. 네. 오늘 그래서 그런지 네. 오늘 참여해주시고 있는 분들이 웬일로 굉장히 높아요. 84명이에요. 이 시간에 지금 84분께서 지금 정오 방송이거든요. 네. 저희가 슈퍼스타가 됐다는 얘기죠. 네. 네.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민망해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 말 하자마자 다시 70대로 떨어졌어요. 제가 문제야 어딜 가. 아 좋습니다. 네. 하이탑 오랜만에 보니까 더 잘생겼다. 이야 살쪘거든요. 그럼요. 이제 저 또 이렇게 대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살 쪄야 됩니다. 아 확실해요? 네. 또 맞았네요. 좋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네. 아. 자, 예. 그 댓글도 한번 읽어봐볼게요. 아, 론이 형은 진짜 얼굴이 힘들어요. 되게 재밌네요. 론 졸리냐고 막 그런 말도 있고. 아니 졸린 게 아니고 지금 이걸 지금 셀카봉으로 이거. 아, 여러분들 아시지 모르겠지만 론 형은 365일 24시간 내내 졸립니다. 아셔야 돼요. 네. 그쵸. 어, 이거 무슨 냄새야? 어? 이거 리얼이다. 야, 이거 리얼이야. 솔직히 누가 꼈어? 진짜 말을 풀어. 진짜, 진짜 난 아니야. 난 껐다 꼈다. 나는 하늘에 맞을 거 아니야. 나도 진짜. 아, 나는 진짜. 그냥 내 영혼까지 걸수 있어. 난 절대 아니야. 의성이네. 형 뭐야? 아 이성이야 진짜 이성이야. 그럼 밖에서 팬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 팬 매니저 눈한골로 하겠습니다. 독하네요. 네 좋습니다. 뭐야 대체? 저희 이제 아직도 이렇게 방송을 좀 오래 한 것 같은데 아직도 고속도로를 못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오늘도 주말이라. 네. 저희가 그러면 고속도로 네, 예. 들어갈 때까지 방송하는 걸로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왜냐면 또 저희가 고속도로 들어가면 저희 매니저 형이 운전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요. 네. 위험해요. 또 위험하니까. 네. 근데 론 형 머리가 오늘따라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뽀글뽀글하고. 맞아요. 머리에 대한 반응이 좋아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아, 굉장히 토핑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위에다가. 네. 저 머리 좋은. 아 지금 기천이 형 자세 잡았습니다. 지금 토핑을 만드시려고.
네. 아우 진짜 잠깐만 어 지금 뭐 채팅창 뭐 거의 론님 얘기밖에 없어요. 아, 아 지우권 이만해는 스타일 멋있다고. 네, 그 딱 한 분. 전부 다 지금 그걸 또 용케 뭐... 찾았어요. 네. 그걸 또 용케 찾았어요. 네. 정균 오빠 머리 내린 거 이쁘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항상 내리고 있어서. 네. 항상 예쁜 거네요. 항상 예쁜 걸로. 아 네. 오늘 쌩얼인가요? 메이크업 상태인가요? 하셨는데 저희 전부 다 지금 쌩얼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거? 그 진짜 쌩얼이고 지우기 형 지금 쌩얼이에요. 네. 그래서 가까이 비춰보세요. 지우기 형 지금 쌩얼입니다. 나네. 쌩얼이에요. 오 진짜 크게 나와요. 큰바위 얼굴이에요. 네. 아 지우기 웃는 게 이쁘다. 아니 그냥 그 카메라 저한테 주세요. 그냥 혼자 방송하라 그래요. 개인 댓글 읽고 자기 칭찬 방송해요. 와 지우기 예쁘다. 네. 지우기 눈웃음 예쁘다. 네. 이런 거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네. 그거 중에 좋아합니다. 네. 기천군 뒤에 약간 그 불쌍한 동 약간 그 환자 같이 나와요 기천이요. 되게 아파 보이세요. 굉장히 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지우 오빠 잘생겼다. 지우 오빠 멋있다. 아. 카메라 뒤에도 넘겨달라고 하시네요. 지우 오빠 이쁘다. 아, 네, 네. 그래요. 아, 지우 이제 칭찬. 아 근데 지금 네. 기찬이가 아,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잠깐 차 좀. 아니 괜찮아요. 안 괜찮은 거 같아. 진짜. 아니 자리 바꿔. 얼굴빛이 노래요 카메라에서. 약간 내려서 바람을 좀 쐬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아니 뒤에 창문이 안 열리니까. 창문. 열었어. 아 저거밖에 안 열리잖아. 지금 계속. 일단 네. 마무리를 짓고. 아, 저 해야 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인데 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 네. 어디에다가? 실방으로. 여기 토핑. 아 또. 네, 그럼 모두 지금 약간 기천 군 걱정 많이 해주고 계세요. 네.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요. 네, 저희가 뭐 그냥 토 한 번 하면 괜찮아요. 이따가 그럼... 이따가 저희가 또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도 또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돌아오는 길에 네. 완전 밤이죠. 그러니까 또 밤에 야간 방송. 야간 방. 아 진짜 무서운 얘기. 네. 자정 방송. 자정 방송. 또 이렇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지금 기천이 형 너무 아, 그래서 지금 끝내는 거예요? 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지금 아쉽게도 네. 지금 잤는 데스요,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무튼. 지금 약간 기천이 형 상태가 네. 삐걱거려가지고 네. 지금 잠시 이제 방송을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 이따 봐요. 일단 너 보고 오늘 뭐 저희 계속 이제 이동을 하니까요. 네.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네. 실시간 방송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틈틈이 머리 틈틈이 심어드릴까요? 필요성이 좀 있긴 해요. 네. 많이 비었어요. 그러면은 네. 우리 저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끝낼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이렇게 끝내세요. 네, 끝내지 말고 네. 그럼 우리 오랜만에 네.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또 끊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지금 아,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유성군이 네. 간만에 한번 약간 개인 방송을 한번 아, 지켜보고 진짜 싶어요. 진짜 좋은 생각이었어요. 저 화장실 너무 급해요. 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니 네. 화장실 들고 가. 들고 가면 되지. 왜냐면 유성이 형이 또 오늘 좀 이렇게 비중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챙겨드리고 속상해서. 네. 자 그럼 우리 기자. 아 또 자기애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 여기 못 가나? 유성군 카메라 받고. 네. 방송을 한번 좀 해주세요. 아, 그냥 핸드폰 주세요. 저거 그냥 이거 이걸요. 공을 주지 말고. 알겠습니다. 아 봉 짧게 잡으면 돼요. 아 그죠. 봉이 두 자리 되는군요. 그죠. 저도 방송을 좀 시청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어디 한번 재밌게. 즐기게 됩시다. 밥.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정할 거. 네. 이렇게 하면 되나? 아 네. 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네. 가려도 돼. 방송의 재미보다 자기 얼굴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실시간 방송하는 것 같아서 진짜 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오랜만에 꺼머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네 살도 많이 빠지고 네, 그랬는데 여기 밑에 내려가면 사실 있을 거 같아. 네, 자 하이떡군 네. 셀프케 한번 해주세요. 사라지는 느낌이 사라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 이따 만나요.